역시 나 아빠랑 엄마 곁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아가씨! 이 목소린 말이야? 날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년아! 야. 자, 오늘입니다.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딱히 할 컨텐츠가 없어서 하는 매드파더 새로운 난이도 블러드와 이프 난이도 기존과 다른 시나리오와 새로운 공포 연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더 어렵겠지? 프롤로그를 생략한다. 프롤로그 우리 이미 다 봤으니까 프롤로그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나 왜 어른 버전이야? 자, 주인공이 지금 성인 버전으로 나와서 프롤로그를 봐야 될것 같아요. 도입부는 똑같은데 그냥 캐릭터만 어른인 거 아니야? 오, 아닌가 봐! 야, 뒷이야기인가 봐! 미쳤네! 말이야. 봐, 이 상황 엄청 신기해. 다녀오셨어요, 아가씨. 어머, 기묘한 색을 띤 사과네요. 돌아오는 길에 검은 후드를 쓴 할머니께 받았어. 검은 후드요? 뭔가 무척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무슨 맛이 날까? 아가씨, 안 돼요. 그런 수상한 걸 입에 대시다니요. 그렇지.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어. 이놈의 미친 호기심. 마가. 냠. 하! 마리아 놀랬어. 아, 설마 이러고, 다시 리겜 되는 거야? 아가씨! 또 무모한 짓을!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아, 그러네. 리셋 사과였네. 여긴 내 방? 난 죽어버린 걸까? 방을 탐색한다. 엄마의 초상화. 이 초상화도 그때 그대로야. 엄마. 그때 엄마가 지켜줬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고마워.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뭐야, 아이템 쪽을 못 보네? 스노우볼도 그대로 있어. 스노우볼, 이렇게 또 너를 만나게 되다니. 자고 있구나. 네가 죽고 얼마나 외로웠는데. 하지만 네가 있다는 건 역시 여긴 사후 세계인 걸까? 아니면 그때처럼 저주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오롤롤롤. 안녕. 아빠한테 받은 인형, 그립다. 방치해두다시피 해서 미안해. 단정한 옷들이 들은 옷장. 호루스의 상인. 이번에도 뭐가 떨어졌네? 잼을 얻었다. 아니, 잼이 또 있어요? 뭐야. 방 안에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 그날 밤도 그랬어. 내 운명이 바뀐 날. 방금 급이면 혹시 뭐야 얘 움직여 곧 머리통 움직였거든 방금 밖으로 나가야 되나?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별로 놀랍지도 않은 친구들. 마치 그때가 재현되는 것 같아.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이 목소리. 이번엔 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도망 안 가지 않을까? 넌 그때 따라와. 나 줄곧 너를 만나고 싶었어. 널 잊을 수가 없었어. 나를 따라와. 너와의 약속 지금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자, 이쪽이야. 기다려! 그때 혹시 그 애와 함께 도망쳤다면 내 미래는 바뀌었을까? 뭐야? 다 잔상이야? 왜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넌왜 다시 돌아와? 흠없이 이 방에는 재밌는 책들이 나열되어 있네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아저씨 역시 살아계셨군요. 아니면 여긴 사후세계인가요?
아무래도 여긴 누군가의 강한 사념이 만들어낸 공간 같군요. 당신의 영혼은 이 공간에 갇힌 거죠. 이대로 가다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럴 순 없어. 마리아가 혼자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왜 사과를 먹었던 건가요? 어떻게 그걸... 재밌는 아가씨군요. 당신의 영혼 아직 생사를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다면 이 공간을 만들어낸 원흉을 파괴하세요. 여전히 신비한 사람이네. 이 공간을 만들어낸 원흉, 그건... 아야! 부르고 있어. 가자. 까마귀 왔고. 세이브나요? 인형이 부서져 있다. 뭐야 얘는? 등신대 인형이 장식되어 있다. 뭐지? 바보야? 날 등 뒤에서 찌르려고 했어. 넌 뭐하는 새? 근데 그 노란 머리 남자아이 있잖아.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 마리아의 방 그냥 들어가지네? 마리아의 일기다. 외출 중에 자그마한 남자아이와 엇갈렸다. 아가씨보다 한 뼘 정도 작고 무척 귀여운 아이였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울면서 도망쳐버렸다. 내 얼굴 그렇게 무서운 걸까? 아가씨도 항상 나를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신다. 역시 눈매가 사나운 게 원인일지도 몰라. 아니, 아가씨가 나를 무서워하는 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겠지. 하는 수 없지. 나는 교수님을 빼앗은 여자니까. 분명 나로선 사모님을 대신할 수 없을 거야. 오늘은 아가씨가 또 근처의 숲으로 놀러가셨다. 이거 읽었던 내용이에요?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어제 그 숲에서 늑대에게 쫓겨 무서워하셨는데 말이다. 아가씨의 저런 성격 역시 닮으셨군요. 어? 꽃이 떨어졌어. 계속 뭐 주변 움직일 때마다 사물들이 움직이는데? 내용이 다르죠? 바뀐 거 맞지?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죠? 내용이 그냥 싹 다 바뀌었나봐. 괜찮은데 게임? 거의 매드파더 2잖아 이거는. 야, 같이 가자. 가만이야 스노우볼. 스노우볼을 얻었다. 아유 깜짝이야 좀. 아이 큰 소리 씨. 아빠가 복용하는 약이 놓여있다. 이제 놀라지도 않네, 주인공은. 일기가 있다. 속속 성장해가는 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 쥐를 잡아 그 아이에게 보여주니 그렇게 들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 그때의 광경이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즐거워했으니 말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건 제 아빠를 닮은 걸까요? 그 아이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누구 일기지? 이럴 수가. 그 사람도 저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바람을 알게 되면 그는 그 애를 데리고 도망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애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루하고 평범한 어머니를 연기하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애라면 분명 제 바람을 이루어줄 테니까요. 에? 뭔 소리야 이게? 엄마의 일기장인 건가? 근데 호기심이 왕성한 건 제 아빠를 닮은 걸까요면 그런 할아버지인 거야? 그리고 지루하고 평범한 어머니를 연기하고 그 사람을 속인다는 건 무슨 얘기지? 어? 엄마의 바람이 뭔데?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내 딸 돌려줘. 침실에 숨어있는 여자 유령은 딸을 찾고 있다. 서고 열쇠. 뭐 잠겨져 있는 곳도 있긴 한가 봐. 일단 세이브. 아니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어. 그냥 완전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 뭐야 방금 여기 귀신 사라졌어. 누구세요? 시계바늘은 12시에 멈춰있다. 헬로우 잼. 막 여기까지 쫓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냥 맵만 똑같고 다 달라.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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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가 여긴가? 응접실인데 여긴? 차례차례 차례차례 보자. 뭐야 이거? 내 나야? 나야? 엄마야? 아야 이러면 안 되잖니. 아 나랑 아빠구나. 생물을 장난감처럼 여기면 안 된단다. 왜 안 되는데? 마음이 욱신욱신거리면 아파하기 때문이야. 에? 아빠가 저런 말을 한다고? 아야는 아무데도 안 아픈데? 아빠는 아픈 거야? 어른이 되면 아픈 걸 알게 된단다. 아야가 아프면 아빠도 아플 텐데. 아기새도 아파서 울고 있잖니. 어떻게 해야 안 아파져? 아기새한테 미안해라고 하렴. 자, 미안해. 미안해. 아니, 너무 정상인데요, 아빠가? 여기에서는? 설마 알고 보니까 아빠가 미쳐버린 이유가 엄마가 막 세뇌시켰나? 아빠는 피해자였던 거지. 어? 여기 또 과거의 내 모습이 살짝 보였거든? 오씨, 무서워. 뭐가 있는데? 재물 얻었다. 어? 인형 하이? 인하? 깨지고 난리노. 기름이 들어있는 용기가 방치되어 있다. 자, 이렇게 떨군 다음에 다음 맵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집을 수 있어요. 잼. 무슨 샐러리 씹니? 먹는 소리가 굉장히 찰지네. 이거 걷어내보고. 장작을 얻었다. 후원 내놔 이 자식아! 막 이러고 막 장작 흔들고. 여긴 닫혀있겠.. 어? 뚫려있네? 나무로 된 바리게이트가 방해되어 지나갈 수 없다. 아 뭐야, 뚫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옆에 이게 떨어져 나간 건 줄 알았어요. 다시 막혀있네. 얘가 어디냐. 폐기된 인형이 산을 잃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하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다. 방금 또 움직였다. 신경쓰지 말고. 아, 전에 귀 아파. 움직이는 소리. 의상실. 빨간 구두. 마녀의 집에서도 나왔던 빨간 구두가 여기에서도 움직이고 있네. 인형용 드레스가 걸려있다. 나같지만 멋진 드레스네. 나도 이런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었는데. 마리아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볼까? 대사도 다 바뀌었어요. 상호작용에 대한 대사. 네? 어? 뭐야 무섭게. 헉! 거울이 내 얼굴을 보고 버티지 못했어. 미안하다. 가방이 나의 뱃살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났어. 미안하다. 날 보고 호들갑 떠는 북치는 뭐야 쟤 병정인형. 이거 딱 먹으면은 변기에서 귀신 나오거든? 뭐지? 지금이야. 흘려! 이 인형 뭐야? 상호작용 안 돼. 어. 아니 서고가 어디더라? 나 기억이 안 나냐? 서고가 왼쪽이었나? 아 그러네. 문을 열었다. 서고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와야지 저 그 친구가 나오나봐요.
뭐? 뭐? 불... 불... 여기까지. 여자애는 너덜너덜해진 드레스를 칼로 잘라 천 조각을 만들어 그걸 장작에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사로 천을 고정해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만 써있네요.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줄어드는 느낌인데? 인체실험에 대한 자료인 듯하다. 오래된 일기가 있다. 인간은 아름답다. 하지만 언젠간 시들어지고 만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자들은 줄어들어 우리 단체는 이미 괴멸할 상태나 마찬가지다. 에? 신자? 내 몸에도 한계가 다가왔다. 한시라도 빨리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에? 난 그 원리를 뒤집어 엎었다.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손에 쥐게 된 영원한 아름다움. 죽음을 맞이해도 결코 시들 일 없는 몸. 살아 생전과 다를 바 없는 신선한 육체 그대로 후대에 남는다. 이거는, 이건 읽었던 거 맞지? 인형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 낡은 오컬트 책 일기. 이게 무슨 일인가? 악몽이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자그마한 새를 죽였다. 마치. 이 다음은 페이지가 찢어져서 읽을 수 없다. 네? 쪽지다. 암호 메모를 얻었다. 어, 깜짝이야. 너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 세상 편안. 어, 껴안는 거 봐. 괜찮아,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목걸이 내놔요. 펜던트. 침실에 있는 금과 암호를 푼다. 귀신을 보고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성장했구나. 아야. 이제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온다, 나온다. 대기. 여기에서 바로 먹어지나? 아스 바라시트! 오케이. 뭐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펜던트를 아줌마한테 주면. 그 펜던트는 그의 엄마 꼴리나. 자, 이번에도 잼을 얻었고. 아무 메모. 입구 홀에 샹들리에 4개. 의상실 모자 빼기. 욕실에 화분. 0 아니야 0? 인형방에 빨간 인형 8개. 식당에 술통 3개였나 4개였나. 아유 기억이 안나네. 식당 술통이 0이었어? 맞다. 그럼 4080인가? 41 42. 잠금이 풀렸다. 와, 왔다갔다 할 필요 없지. 엄마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운 냄새가 나. 램프를 얻었다. 엄마의 향수? 부적 대신 다시 가지고 가자. 괜찮지 엄마? 벌레들이 완전 싫어하는 엄마의 향수. 아이템 창에 있지도 않네요. 이 지방 시보리. 응? 방금 침대 뭐 움직였는데? 아얏. 좋텐다.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램프를 얻었지. 이제 지하실로 갑시다. 여기가 아닌데. 너무 어두컴컴해. 맞아, 램프. 어? 방금 문 앞에 뭐가 있었는데? 뭐지?
안에 있는 짐이 문을 가로막아 열 수 없다. 가라 스노우볼! 스노 스노! 철사를 얻었다. 어디가 이씨! 어디 갔노? 이 우매한 스노우볼. 그러고 보니까 그 인형이 가득했던 방이 어디지? 여긴가? 이 방을 내가 안 봤네. 잼. 웃어? 어? 어, 밑에 뭐가 내려갔... 근데 이게 마녀의 집 엑스트라 난이도처럼 막 데드씬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네. 죽음의 요소가 늘어난 건 아니고 진짜 그냥 게임을 새로 만들었네요. 맵만 같고 등장하는 것 좀 많다 싶지 막 난이도가 올라갔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의상실 가서 천을 얻어보겠습니다. 뭐 가져가네요. 가위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밑에 오른쪽 보려다가 안 봤다고요? 그게 어디지? 어딜 말하는 거죠? 여기요? 아, 맞다, 이 위에! 아, 맞다. 어, 깜짝이야, 이씨! 맞아, 맞아. 여기서 눈알 뽑힌 소녀가 울고 있네. 가위냐? 오래된 열쇠. 이 오래된 열쇠는 여기 금고잖아. 어이야. 어, 나 뻘 좀 하겄네. 자물쇠로 잠긴 금고가 숨겨져 있다.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겠지? 근데 난 열쇠가 있네. 칼. 단검. 갑오로 내려오던. 케이스에 인형이 장식되어 있다. 뭐가 없네요. 저장하고. 이제 헝겊을 자르러 갑시다. 아니, 여기 의상실에 좋아보이는 드레스가 한둘이 아닌데 왜 제일 좋아보이는 걸 잘라? 칼은 왜 버려? 어, 그래, 나도 반갑고. 조합. 횃불을 얻었다. 횃불에 불을 붙인다. 불은 응접실. 좀처럼 불이 옮겨붙질 않는다. 청끝에 기름을 적실 필요가 있다. 기름이 있을만한 곳이라면 식구 땅구 옷 옷 옷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기름이 스며들었다. 저장하고 이제 갑시다. 부룩. 지하의 실험실로 향한다. 뭐라 써있노? 파이어!
내가 캐라.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데이터 쪼가리들 다 태웠고. 그을려 새까매진 드럼통에서 눌러붙은 기름 냄새가 난다. 실험 도구가 수납되어 있다. 안녕 얘들아, 또 봐서 반갑지 않구나. 잼? 표본병 안구를 얻었다. 격하게 저장하고 싶다. 고맙다 까마귀야. 적절했어. 뭐야 얘네 둘이 바람 피고 있어. 말이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너에게 모든 걸 맡길게. 나 대신 그 애를 지켜줘. 안심하세요 교수님, 아가씨의 미래는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설령 사모님이라고 하셔도. 하하, 꽤나 강해졌구나. 그래야 내 조수지. 진짜 대화하는 게 살짝 엄마한테서 아이를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같아. 어? 뭐 있다니까? 이거 봐야 돼, 이거. 끝까지 봐야 돼. 그렇게 무서운 일이. 뭐야, 잼이야? 잼이 왜 이렇게 대놓고 있어요? 홀리 마더.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 격하게 나오고 싶었나봐요, 이 친구. 저번에 움찔거렸던 애거든요? 노말 난이도에서 예, 그 유리 이 시험관에 이렇게 펑 하고 손을 쳤던 앤데 이번에도 치려나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뭐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 어디다.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안 나오고 몸이 여기 있는데요? 없는데요? 나가려고 하면 오씨 깜짝이야. 일로와 일로. 아 어디가! 내려오라고. 찾았다. 그 상태로 있는 거야? 고마워 아가씨. 세상 시크하네. 시체 안치실에서 몸을 찾고 있는 목이 있다 완료. 난 너무 멋져. 아가씨 이거 줄까? 줄 수가 없어요. 불 꺼야 돼요. 위쪽에 횃불. 남자에게 빼앗겼어. 눈을 잃은 소녀를 구한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너무 거기서 뭐해? 일단 올라가. 저장하고. 너 뭐해요? 별난 옷을 입은 인형이다. 주술 사전. 사랑을 담아 상대방의 이마에 키스를 하는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남자아이를 내려주는 주문? 뭐, 새로운 게 생겼네요? 여자아이도 귀엽지만 역시 활발한 남자아이를 원해. 그럴 때 효과 있는 주문이 이 남자아이를 내려주는 주문입니다. 주문을 거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침실의 침대 커버를 흐릿한 파란색, 한 색깔로 통일합니다. 남은 건 매일 밤 빼놓지 않고 잠이 들 때까지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 것뿐. 그것만으로도 활발한 남자아이를 낳을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무척 신기하죠? 아니거든? 어디서 구라를... 지금은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지만 옛날엔 왜 그렇게 남자를 원했을까요? 노동력이라서? 튼튼한 쇠붙이가 방해되어 부술 수 없을 듯하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대를 이어야 돼서? 통 안에서 뭔가 빛나고 있다. 밀어. 귀 아파. 사다리 타는 소리 개커. 전기톱이야. 그립다. 이렇게 작았었나? 그리워? 그리워! 네, 저번에도 이 노래 불렀었던 것 같은데. 지하로 가면 사다리가 있던 곳에 어쩌고저쩌고. 아니, 알았어.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해? 내가 히든 놓칠까봐 그러는 거야? 잼을 얻었어.
쌓여있는 통을 부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도 부셔, 임마! 웽. 웽. 호앵. 호앵. 아저씨. 정말이지, 그 젊은이 그 여자의 뜻대로 놀아나다니. 그 녀석은 속고 있어. 그 여자의 본성을 모르는 거야. 그 여자는 악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닥터 이상으로 머리가 미친 여자지. 흥, 뭐 어떻게 되든지 내 알바는 아니지만. 그게 맞나봐! 내가 추측한 스토리가 맞나봐. 소화제를 얻었다. 사다리. 아야! 도도도도도. 잼을 얻었다. 아씨, 괜히 돌아왔어. 아니, 길이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그냥 바리게이트 부수고 나가는 거였는데, 씨. 뭔 소리야. 저 뭐야, 저거. 드미트리 이스쿠?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소화제. 기억났다. 분명 이 방은 그 장소랑 이어져 있었어. 소화제. 꺽. 불도 존맛탱. 들어가. 구멍 안에서 소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버려. 하야! 어이씨, 깜짝이야. 너 누구세요? 다시 조사. 소녀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쓸데없는 게 튀어나오고 그래. 자, 다시 돌아갑시다. 부엌을 통해서 오두막을 가는 게 더 빠르겠지? 오잉. 다 부셔라 그래, 다 부셔. 어? 뭐야 얘는? 파란 눈 아가씨, 저랑 결혼해줘요. 찾았다 내 눈. 촉. 보여, 눈이 보여. 빨리 나와, 문 열어줘. 나 성격 급해. 고마워. 잼. 얘가 어디죠? 누구세요? 방금 뒤에서 누가 나 따라왔는데? 그리고 여기 왜 까마귀 없어? 까마귀 어디감? 반복되는 통로의 비밀. 뭐야? 기척이 느껴진다. 아줌마, 감촉을 느낀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선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 전기톱. 어! 어. 이제 좀 편해졌니?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 아,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만졌는데 반응 안 한 쟤도 나빠. 노말에서는 반응해줬잖아. 나쁜 놈아, 누가 반응하지 말래? 막혀있고. 커다란 거울이다. 여기. 잼을 얻었다. 인형이 나오든 말든 뭔가 빛나고 있다. 잼. 노인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서있다. 아, 이 집 또 해야 돼? 나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까먹었어. 제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다. 수감 열쇠를 얻었다. 뭐, 여기 원래 열렸었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쩔그럭 쩔그럭 속박 플레이 오우야 프로더용? 잼을 얻었다. 잠겨있다. 오케이 야노 들어갔다 나오면? 할아버지가 죽어있지 않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쉽게 부서질 것 같은 나무 상자. 인형이 들어있었다. 오우. 글자가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마치 예전 내 모습 같아. 그저 재밌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죽인 거겠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소름? 여러분, 토끼도 부르면 저한테 와요? 주인한테? 그게 교육이 되나? 왜 안 부서져? 뭔 소리야? 찰지구나. 아, 진짜? 자기 이름을 인식해요? 잘도 날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겠다. 용서 못해. 예. We always love you. 잘라. 화난다. 잼. 이건 왜 계속 빛나고 있는 거야? 나갔다 오면 다시 빛나는 건가? 아, 야! 노인이, 어? 노인이 살아있네? 왜 계속 살아있지?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건가? 하야! 연기 안에 뭔가 떨어져 있다. 쇠창살 열쇠를 얻었다. 이거 그냥 바로 집는 거야? 아니, 얘가 폐기가 넘쳐졌네. 안 씻어? 원래 더럽다고 안 지... 싱크대에 물로 씻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씻기는 씻네. 쇠창살 열쇠를 얻었다. 오요! 물음표? 물이 핏물로 바뀌었네요. 축하. 야,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너 왜 계속 살아있니? 건강하니까 보기 좋네. 저장하고. 잼 몇 개야? 17개. 아, 벌써? 벌써 그만큼 모았다고? 거의 공략 수준인데? 여기서부터는 소리를 내면 안 돼. 만약 소리를 낸다면 아! 이렇게 된단다. 앗. 하야. 앗, 여기서부터 자동 세이브라니 정말 개념이로군. 잘 가. 파! 지면에 금이 가 있다. 강한 충격을 가면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하야! 찻! 핸드레버를 얻었다. 어떻게 핸드레버가 저 땅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 왜 계속 건강하지? 좀 찝찝한데 지금 먼지 탈 것 같아. 거울 미안. 네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지? 내가 내리고 톱 소용없냐고요? 어? 궁금하다. 해봐야지. 하야! 안되네. 됐으면 진짜 신선한 충격과 공포였는데 그지? 뭐야?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 애를 지켜줘. 너에게 행운이 깃들길. 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람이 들어가려는데 왜 문을 닫고 난리? 개빡치게 하네. 배고파. 아 이거는 배고픔의 소리가 아니라 똥 싸는 소리라고. 설사했니? 아야 소시지. 우와. 소시지 소태를 완성했다. 옮긴다. 가자. 아 드세요. 아 드세요. 괜찮다면 이거 먹을래? 이 냄새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 냄새잖아. 냥냥냥냥냥. 맛있어.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비슷해. 엄마도 곰팡이 썰은 소시지를 요리해줬구나. 엄마가 해준 거에 못 미치지만 꽤나 맛있었어. 곰팡이가 덜 쓸었네. 여기에 갇힌 뒤로 아무것도 못 먹게 했거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혼났어. 이거 줄게. 사찻. 냅킨을 얻었다. 맛있는 걸 먹게 해준 담내. 저희 그 뭐냐 고마워. 불이 꺼져버렸다. 이거 아마 여기서 할아버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요? 느려. 냅킨. 더러운 걸 닦을 때 쓸.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이 앞에 통로가 잡동산이들에게 가로막혀있어 좀 정리해뒀어요. 어쩌라고요. 호호호. 신철귀몰이라는 건 그야말로 잘 말하는 거겠군요. 이 앞에 수수께끼 부셨나요? 풀고 와서 다시 말 걸면 뭐 바뀌니? 하야! 내놔 인마. 자 밀어. 장미 내놔. 모자. 됐어. 모가지 갖고 와. 하야! 머리 꽂아. 좋았어. 숨어보기? 저런 연출은 없었잖아! 신부의 모습을 한 인형이 장식되어 있다. 날붙이가 관통했다. 끝? 뭐 별게 없네. 저장하고. 노말에서 저런 연출 없었는데 잔인해졌구만.
이걸 읽으면 텔레포트. 읽어봐야겠지? 아니, 돌아올 줄이야. 차가운 불꽃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일기를 찾아야 되는데, 일기. 아, 오른쪽 위에 써있구나. 나는 태어났다, 엄마에게. 기대어 나는 잠들어 있다. 그래, 뭐, 빨리 가자. 생물을 죽였다. 하얏! 나는 중독이 됐다. 우리 집에는 항상 고양이의 고양이나 새의 시체가 굴러다닌다. 엄마한테 들키면 혼난다. 엄마, 저리 가요. 저리 가. 소원합장. 잠깐만. 난 이 일기가 영락없이 아빠의 일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일기가 아니었을까? 원래 어렸을 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시끄러워. 나는 엄마를 시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칼 어딨노? 자, 쥐라 시칼. 된거 아니야? 아, 엄마 얼굴 냅킨으로 닦아줘야 되는구나. 닦으라. 언제부턴가 나는 좋은 사람의 표정을 보는 거에 중독되었다. 죽어! 뭐야, 웃고 있어. 원래 저런 슬로우 모션 연출이 없었거든. 선생님. 오. 그림도 바뀌네. 내 몸 더 나을 수 있을까? 나만 이제 꿈이 있어.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처럼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있잖아, 선생님. 나 좀 더 살고 싶어. 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 엄마의 향수가 없어졌어. 그러고 보니 그때도 너에 대한 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 죽여버릴 거야. 개가 박제되어 있다. 일기가 있다. 그의 옷장에서 고양이의 시체가 나왔다. 옷장에 숨기다니 마치 옛날의 나랑 똑 닮았다. 어? 이대로 가다간 그애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고 말 것이다. 그녀가 마치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난 절대 그녀의 뜻대로 되게 두진 않겠다. 설령 그녀의 바람이라 하더라도 그애는 나의 특별한 보물. 더럽히게 놔둘 순 없다. 역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녀 또한 내 방식을 허락하지 않겠지. 그럼에도 난 마음을 굳혔다. 그애가 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빠도 새랑 고양이를 죽였던 어린 경험이 있지만 미친놈까진 아니었고, 이게 지금 아빠의 일기인 것 같아요. 아빠의 일기고, 나는 옛날에 그런 과오를 저질렀지만 난 이제 청산하고 잘 살 거다 라고 한 건데, 엄마가 계속 아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막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근데 객과천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친 짓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지 엄마도 죽이고 막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문이 잠겨있다. 자, 빠르게 내려가서 짚고 하야! 됐어. 녹슨 열쇠 여기로 열고
일단 끝까지 봐보자. 어? 이거 엄마 옷이다. 불쌍하게도 그 사람에게 당한 거구나. 넌 아직 이쪽 세계로 오면 안 돼.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아니 뭐야,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 드레스가 장식되어 있다. 하야! 어여! 어여! 귀여운 똥강아지. 엄마의 향수. 에. 아, 으, 아! 갔어? 잠잠해졌나? 가자! 엄마의 향수! 향수의 향기가 몸을 감쌌다. 벽에 피로 적힌 글자가 있다. 살인자. 응, 나 아냐. 모르는 척. 수녀님? 오씨, 뭐요? 왜 그러세요? 문이 굳게 닫혀있다. 왜 다 상호작용이 안 되지? 드레비스 집안의 수치. 살인 인형으로부터 도망쳐라. 제 목만 돌아갔어. 살인 인형의 습격을 떨쳐낸다. 싫다. 그냥 갈 거다. 잔다. 태평하게 잔다. 개 놀랐겠다. 근데 진짜 할 거 없어서 그냥 잠들었는데 침대가 움직여. 와, 나 같았으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가라, 제초제! 하야! 야, 들어와! 살인형으로부터 도망쳐라! 우매한 인형! 하하하하! 아! 아, 놀래라. 무서웠어. 어, 이 방해꾼 녀석. 거림칙한 인형을 얻었다. 아무 말도 안 하네? 환각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도 열어주겠지. 고양이가 죽어있다. 꼼짝도 하질 않는다. 아이고 고양아.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있어야 되나? 방금도 똑같은 짓 하지 않았니? 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야. 어! 하야! 처음부터네. 암살! 안 써지네. 전기톱 안 써져요. 역시 패턴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빨라. 천천히 하는 게 더 빠른 이상한 현상. 아니 어디 가요?
치아가 왜 이렇게 넓노? 넌 뭐야? 넌 뭐야? 여기서 잼을 얻고 바로 튀어요? 안 들켰죠? 오케이. 뭐야 얘는? 처음 보는 앤데? 가슴에 작은 칼이 꽂혀있다. 작은 칼을 뺀다. 메스를 얻었다. 인형이 부서져있다. 잠겨있다. 어? 인형, 아니 열쇠를 먹어버렸어. 피비린내가 난다.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 원래 이렇게 숨어있었는데 이제 담담하게 그냥 정면에서 보네. 야, 에? 어? 먹는 모습 왜 이렇게 귀엽노? 목판 설치. 다음에. 흙부대를 끝에다가 놓고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아 씨브랑탱! 하야! 아 씨브랑탱! 하야! 됐어. 문이 굳게 닫혀있다. 공략을 생략하시겠습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그래 뭐 해주니까 고맙지. 이제 키만 있으면 돼요. 아니 블럭 하나? 알라우네 지중해 지역에 분포하는 단연초. 다 읽었던 거지. 뭐야? 퍼즐 조각. 촙! 뭐야? 아, 저번에도 그랬었던 연출. 별로 놀랍지 않고요. 뭐야? 뽑으면 안 되지. 가져가야지. 알라우네가 든 화분. 방금 화분 움직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 화분을 놓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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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 여긴 아직 안 깨졌네. 히야와 뼈 주지 않을래? 기절했다. 얘 왜 나한테 뼈 안 주지? 아 이걸 잘라야 되는구나. 메스로 먼저 자르면은 얘가 이제 뼈 주나? 소광로 열쇠를 얻었다. 뼈 줘. 선물 땡큐.
귀엽지 않아! 감히 잼을 먹어, 뒤져. 나의 소중한 잼. 이제 돌아가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아? 소강로 열쇠. 이 인형 갖다 버려주고.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그 인형 부셔버리면 돼. 활활 태워버리면 인형 안에 있는 영혼의 조각이 활활 타올라 사라져서 문에 붙어있는 보이지 않는 벽도 활활 타서 사라질 거야. 어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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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졌다. 공략 생략. 뭐야, 이거 나야? 오마이갓. 저 고양이를 죽인 게 나였어. Oh no. 뭐야? 내가 뭘 잘못 봤나? 야! 자 땡큐. 우리 저번에 이거 플레이 몇 시간 나왔었지? 한 시간 반? 두 시간? 지금 한 시간 10분 했네. 플레이 타임 절반으로 단축했다. 좋아요.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거! 요아힘 레터님, 당신의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명이나 죽이셨다는 건 사실인가요? 한번 만나뵈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모니카 드레비스. 형무소로 보내려는 봉투가 어질러져 있다. 수신인 부분에는 저마다 다른 남성들로 보이는 이름이 적혀있다. 인형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별로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던 걸까? 얜 누구지?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일가족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셨던 거겠죠. 가엾은 큰어머니. 가문의 규정을 따랐다면 살아있을 때 수치를 겪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큰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걸까요? 드레비스 가문의 재물로 쓰이는 편이 오히려 살아있던 증거를 남길 방법이었을 텐데. 정말 좋아하는 할아버님께서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드레비스 가문을 부탁한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드레비스 가문이 품은 야망을 제가 이뤄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모두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 어쩌면 좋죠. 금단의 연구를 맡기시다니 뭐랄까 무척 자극적이네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얘가 누구야? 엄마야? 엄마인가 봐.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꽂혀 있었네. 아빠가 미친 사람 사이코패스 막 엄청 죽인 걸 알고 반해서 편지를 보낸 거야. 이미 그쪽으로 흥미가 있는 거지. 그냥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네. 걔 미쳤네. 정상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께서는 할아버님의 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자손을 남기고 미래에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할아버님의 바람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물론 할머님의 바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바람대로 아야는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고 있답니다. 할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루종일 공부를 시키셨겠죠. 할아버님의 바람은 이뤄드리고 싶지만 아야가 힘들어할 일은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애를 자유롭게 둘 거예요. 그래도 분명 괜찮겠죠. 저는 그 아이를 믿어요. 그 애라면 분명 드레비스 가문의 훌륭한 후계자가 될 거랍니다. Oh no. 이게 뭐야?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로프다. 어쩌라고? 편지가 장식되어 있다. 어째서 답장을 주시지 않는 건가요? 바쁘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좋으니 답장을 받고 싶어요. 설마 절 의심하고 계시나요?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맹세코 거짓없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 혹여나 미움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에 비치는 당신의 미친 모습이 언제나 절 가슴 뛰게 한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저를 죽이려고 하셨죠. 당신의 손에 죽게 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오싹한 체험은 태어나서 처음 했던 일이니까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오싹오싹하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공포 같은 게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나 당신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저를 죽이지 않은 건가요?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저라는 존재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아니겠죠? 죄송해요. 멋대로 한 얘기니 용서해주세요. 저는 제 사랑이 진짜인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맞아, 저희 집 지도를 이 편지와 함께 넣어두겠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집으로 와주세요. 저희 저택으로 오시면 분명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사는 저택은 원래 종교단체 분들의 본거지로서 사용했던 모양이라 그분들이 남긴 재밌는 것들이 잔뜩 있답니다. 꼭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둘 다 사이코인 거 맞네. 드레비스가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나봐. 근데 이 가문의 업적 뭐 대를 이으라는데 뭘 말하는 걸까? 드디어 미궁에 도착했군요. I'm gonna get it. 영어 쓰지 마. 안 어울려. 그냥 일본어 써주세요. 이 앞에 있는 거구나. 이게로 뛰어든다. 빡빡이 아저씨도 안 나오네 이제. 방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잼도 다 모았는데 왜 돌아가요? 가즈아! 시공 속으로! 그럼 아빠한테 쫓기는 것도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왔다. 엥? 마법의 성수를 얻었다. 아이템을 확인할 수 없어. 작게 아빠가 아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야 아빠? 역시 아빠구나. 많이 컸구나 아야. 보고 싶었단 나. 나도 보고 싶었어 아빠. 역시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 뭐야, 방금 옆에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인형이 서 있다.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넹? 열리지 않잖아. 아야, 문을 열렴. 또 도와주는구나. 고마워. 이거 인형 죽을 때까지 안 열릴 텐데. 됐다.
아야는 아야가 싫어요! 아야! 뭐야? 오! 뭐야? 아빠 다리 튼튼대 쓰네! 이번엔 왼쪽으로 안 가네. 길을 아니까. 미친 아빠에게서 도망간다. 전기톱 얻고? 나무로 된 바리게이트가 방해되어 지나갈 수 없다. 삿. 배터리가 다 된 듯하다. 꽃. 밀었, 밀었, 밀었. 이번에는 그 마리아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밀어서 갔네요. 누구세요? 뭐지? 방금 벽 속으로 누가 들어갔는데? 문 닫고. 아야. Here is Johnny! 부! 여기까지 왔군. 이제 다리, 인형이 다리 잡을 때 됐는데? 난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내 바람은 단 하나뿐인데. 현타 왔다 갑자기. 아야, 이제 술래잡기엔 끝이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는 내 유감이야. 다리라면 스커트 밑에 숨겨지니 눈에도 잘 안 띄고 괜찮겠지. 아야. 괜찮아. 아빠랑 아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잔들렴. 사랑한단다. 나도야, 아빠. 아빠랑 엄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어. 역시 나, 아빠랑 엄마 곁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아가씨! 이 목소린 말이야? 날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인연아! 마리엘 두고 갈 순 없어. 마법의 성소. 이걸 쓰면. 눈에 초? 엥? 아야? 아니, 성소를 뿌렸는데 죽으시면 어떡해요? 악마세요? 아야, 아프다. 아빠. 아빠가 나를 인형으로 만들려던 마음, 지금이라면 이해가 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 미친놈아! 왜냐하면 사는 게 이렇게나 괴로운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날 있던 일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떠나가질 않아. 잊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분명 드레비스 가문에 걸린 저주인 거야. 아야, 어깨 좀 그만 눌러라. 아야, 아야 아프다. 아빠, 나 살아갈게. 아빠 목까지 이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갈게. 아야, 행복해지렴.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야를 정말 사랑했나봐요. 아가씨, 아가씨! 말이야. 아가씨! 해독제가 효과가 있었나봐. 다행이다. 그 효과지 아무, 아니 해독제 아무 효과 없었어. 그냥 내가 게임 다 끝내서 일어난거야.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미안해로 끝날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울지마 말이야. 아가씨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검은 후드의 할머니 반드시 찾아내서 처리하겠어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돼. 그 할머님 말이지 분명 사신이었던 거야. 역시 신은 우리들을 보고 있구나. 내게 몇... 저항에도 분명 도망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걸로 좋게. 미래에 무슨 일이 기다리든 전부 받아들일 거야.
잊지 말이야. 이런 나지만 따라와 줄래? 새삼스러운 말씀을. 제 결의는 그날 밤 이후로 편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아가씨. 핫! 웃는 모습 개이퍼. 아야, 그대에게 행운이 깃들게. 난 블러드 모드라고 해서 뭐 난이도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완전 새로운 스토리의 게임이었네요. 그리고 엄마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았고 재밌었어. 게임의 저 스토리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는 거는 진짜 거의 게임을 다시 만든다는 것과 같은 건데 대단하네요. 스팀에서 돈 주고 구매할 만하네. 이 정도면 엔딩 크레딧에 딱 맞춰서 노래가 끝나네. 쿠키 영상 없어? 쿠키 영상? 아, 없네. 잼은 왜 모은 거야, 그러면? 오! 메인 화면 바뀌었어! 뭐 또 바뀐 거 있나? 아야 드레비스,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한 아야. 교회 지역의 산골짜기에서 마리아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원래 없었죠. 이제 생긴 거지. 아직도 잠겨있는 게 하나가 있네. 아, 이 이벤트 씬은 아마 아빠한테 보내줬을 때인 것 같아. 이 이미지를 메인 스틸로 설정할, 오, 메인 화면 바꿀 수 있구나. 아빠로도 바꿀 수 있고. 아빠 느낌 있어 보일 것 같아. 컨티뉴 횟수 0으로 클리어하면 충족되어 열립니다. 아, 나 아까 괜히 그 불러오게 해가지고, 아이씨! 한 번에 깰 수 있어야 돼, 이씨! 자, 일단 오늘은 블러드 모드 플레이를 다 했고, 나중에 if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군요. 매드파더. 블러드 모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